아, 이거 만나기가 힘드네. 아. 어디? 아, 저기 있네. 잘 지냈어요? 형 언제 왔어요? 좀 아까. 아, 진짜? 아, 형 한 3년 만에, 뭐, 5년 만에 봤어요. 와, 신기하다. 키가 더 커진 것 같아. 요즘 더 오차성. 방송이죠.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아직도 용은 이거 끊어주세요, 형. 제발 줘요. 아니, 이렇게 해주시니까 마치 제가 인기가수 같아요. 아, 좋습니다. 되게 사람이 부드러워졌네. 용은 끊었다, 형. 용은 끊었어요. 어, 형님. 오랜만이네. 슬램덩크. 아유, 형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형. 아유. 아, 네. 그쵸? 몇 개 있어요, 형님? 뭐 굳이 자랑하는 몇 개 있어요, 형님? 콘서트 할 때 남이 그걸 안 해요. 오! 몇 개 빼고 하지. 아, 진짜요? 어. 오, 그래요? 진짜. 그건 정말 감사드리고, 자부심을 하세요. 난 꿈인데 히트곡이 하나 나오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진짜? 아니, 하나. 어, 그러니까 형님은 가만히 계셔도 또 다시 히트.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운인가 봐. 엄청 바빠졌어. 그러니까요. 의리 스케줄이 많아요. 의리 스케줄. 아, 진짜요? 그치. 왜냐면 형님 그 세대는 좀 의리 지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이게 의리는 김보성이 다 먹고 있는데. 그건 내가 뭐라고 말 못하겠다. 그거는 내가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냥 또 수련회 꼭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 좋아. 어. 아, 너 방송. 형 또. 하나, 둘, 셋. 뭐, 핸드폰, 아, 자. 아, 뒤로 데려가죠. 서로 얼굴이 막 나가. 나도 갈라고.